준비되셨나요? 촉촉한 퀴즈! 첫 번째 문제. 전 프로게이머 김승현, 저 제 문제입니다. 별명은 OME와 자신의 성인 김의 합성어인 킴의 합성어인 오메 킴입니다. 여기서 OME는 어떤 영어의 약어인데요? OME의 본딩말은 무엇일까요? 1번 Oh my eyes, 으악! 내 눈! 2. Originally magical entertainer, 독창적이고 신비로운 엔터테이너다. 2번. 3번 옵저버스 마키드 잇 엠브라싱 플레이, 옵저버가 뽑은 민망한 플레이, 이걸 줄임말이 OME입니다. 7, 6, 5, 4, 3, 2, 1. 오케이, 정답은 1번 이었습니다. OME는 오마이 아이즈의 준말이다. 유래는 마읍읍을 다른 스릴 문학에서 당시 본자로 군림하던 프로게이머가 하급 선수들의 저질스러운 경기를 보고 눈을 감싸주고 외치던 단어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재밌게 하고 별풍도 많이 땡겼네요.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오케이, 영상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문제는 기준사가 부른 엄마의 횟수는이 문제입니다. 자, 1번 3번, 2번 4번, 3번 5번, 4번 6번. 자, 문제가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 2000 피플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워야지 맞추실 확률이 높다는 거. 여기서는 여러분들을 잘 못 들으셨으면 운에 맡기세요. 여러분들을 운에 맡기십시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 5번이었다는. 3번 맞춘 형님들 축하드리고요. 1번, 2번, 4번 실패하신 분들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십시오. 촉촉한 퀴즈 세 번째 문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캠입니다. 일단 후보지 1번 약박, 2번 눈맛, 3번 윤솔, 4번 동네캠박 누나. 내가 봤을 땐 약간 윤마님 같은데 눈빛이. 제가 여캠 마스터잖아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이 사람은 YB 양팡이었습니다. 무에이터 팬분들이나 뭐 요즘 또 여캠 대통령 아닙니까 양팡. 거의 다 아셨겠죠. 이건 정답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촉촉한 퀴즈 네 번째. 이 돌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1. 비누 대용이다. 2. 애완새가 알을 대신 품는 용도이다. 3. 향수를 뿌려 사용하는 석고 방향제이다. 4. 애완견 대신 키우는 용도이다. 일단 저도 이런저런 처음 보는데 일단 근데 여기 돌이 있다. 내가 봤을 땐 이거 좀 신주 따신 모시듯 밑에 뭐 깔아놨거든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애완견 대신 키우는 용도지. 말도 걸면서 쓰담쓰담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19, 8, 7, 6, 5, 4, 3, 2, 1. 오케이. 자, 미국에서 게리 다리라는 사람이 1975년에 만들어냈다. 친구들과 애완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대해 대화하던 중 돌을 애완동물로 삼으면 이 모든 단점이 해결된다는 드립에 착안하여 만든 상품이라고 한다. 돌이 싼 데다가 지푸라기는 사실상 꼬옥자라서 그는 떼돈을 벌었다고 하네요. 제가 4번 같다고 말씀 힌트를 드렸는데도 설마 이건 놓친 호구 용도 없겠죠? 제가 이렇게 빅 힌트를 드렸는데도 설마 이거 놓친 형님들은 없겠죠? 흑두루미 형님들 없겠죠?
촉촉한 퀴즈 다섯 번째. 미세먼지로 땡땡땡 하늘. 1번 뒤덮인, 2번 뒤덮인, 3번 뒤덮인, 4번 뒤덮인. 자, 자 선택 완료되셨나요? 19, 8, 7, 6, 5, 4, 4, 2, 1. 자,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2번을 정답으로 많이 뽑아주셨거든요. 정답 한번 볼까요? 자, 아쉽게도 틀리셨네요.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이었습니다. 꽉 들어찼다는 의미로는 뒤덮다를 사용한다. 또한 뒤덮다의 파동형은 뒤덮이다를 쓰기 때문에 뒤덮인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발음상 뒤덮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국어 다 배우셨죠? 자, 그럼 정답은 1번. 혹시 다 맞추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다 맞추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서? 근데 그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다 맞추셨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딱 20분에게만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축에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끝!